DJ 미러볼, DJ 수정, DJ 정식의 K 인디 차트. K 인디 차트 볼륨 195. 오, 그렇습니다. 195입니다. 네. 2021년 4월 하반기에 발표되는 차트입니다.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판매된 인디 앨범 음반 판매 차트고요. 네. 어디서 판매가 됐냐면요. 미화당, 바이닐, 알라딘, 예스24, 이더파크, 향뮤직에서 자료 제공 도와주셨고요. 여기에서 CD가 판매되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애정에 마지 않는 인디 아티스트가 있을 거예요. 맞죠? 네, 그분들의 있죠? 앨범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거를 그냥 바로 주문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저희 K인디 차트에 반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차트인 시켜보자고요. 야, 좋습니다. 네. 이제 뭐 날씨가 더워지려고 그래요. 이제 뭐 더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네.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제가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했는데 네. 요즘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그 산에서 그 산 중턱에 노란 연기 같은 게 피어나는 게 있거든요. 어허. 그게 이제 그 꽃가루예요. 나무에서 가루가 펑 터져가지고 송화가루가 이렇게 펑 날리는 거거든요. 와, 그렇군요. 네, 그 연기처럼 보이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는 네. 제 눈앞에서 그거를 맞을 뻔했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나오는 길에 학교 옆을 지나가는데 소나무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펑 하고 이렇게 연기가 소리도 나요? 아니요. 마음속에 나는 것 같은 마음속에서 하는 것 같은 바람이 푹 부니까 있더라고요. 그걸 눈앞에서 보고 굉장히 신기했었습니다. 우와. 연기인 줄 알았어요. 불나서 나는 연기. 저는 지난 주말에 전남 구례에 갔다 왔어요. 네.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네네. 구례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무 밑에 차를 세워놨더니 네네. 차에 소복히 그 노란 가루가 쭉 덮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거군요. 그런가 봐요. 아하. 맞아요, 맞아요. DJ 수정은 어떤 계절을 좋아해요? 저는 일단 꽃가루는 피해야 됩니다. 꽃가루 피해야죠.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상하게 간지럽다 싶으면은 봄이더라고요. 네, 시력 보호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꽃가루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여전히 봄이 좋긴 해요. 설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끝나가. 괜찮아요. 여름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는 좀 마스크 벗고 생활하고 싶은데 네. 어려울 것 같죠? 얼마 전에 그 빌 게이츠가 얘기했다고 하던데요. 2022년 내년에는 빌 게이츠가 뭐라고 그랬나요? 뭐 역시 중국 중화요리는 짬뽕이지? 중화요리는 난 그래 예전에는 짜장면이었는데 나도 요즘에 좀 짬뽕으로 네. 가고 있는 추세예요. 넘어가시죠. 네네. 아무튼 2022년에는 이제 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코로나 종식,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우리가 희망하면서 오늘도 K인디 차트 볼륨 195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위 재진입했습니다. 제이레빗 4집 다이얼로그 온 더 로드. 29위입니다. 지난 차트 20위였습니다. 유라의 EP 앨범 가우신. 28위입니다. 지난 차트도 28위였습니다. 검정치마 3집 Thirsty. 27위 재진입했습니다. 피터팬 컴플렉스 6집 1999 LP 버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LP 버전이 나온 지 좀 됐는데 오, 차트에 재진입했어요. 물론 뭐 피터팬 컴플렉스의 음악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언제 들어도 좋은 음악이기 때문에 언제 차트에 재진입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26위입니다. 지난 차트 6위였습니다. 장필순의 스페셜 앨범 장필순 리마인드 조동진 LP 버전이고요. 네, 25위입니다. 지난 차트 16위였습니다. 박소은 1집 고강동이 차지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27위를 차지한 피터팬 컴플렉스 6집 1999 LP 버전 중에 새벽에 든 생각 피처링 우효 듣겠습니다.
네, 피터팬 컴플렉스 새벽에 든 생각 피처링 우효 들었습니다. 네, 두 분이 참 어울리는 뮤지션들이에요. 피터팬 컴플렉스와 우효요. 네, 네. 서로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공유해도 충분히 좋은 느낌을 뽑아내는 두 아티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요. 진짜 피터팬 컴플렉스가 사실 뭐 이런 일렉트로닉한 음악뿐만 아니라 뭐 처음에는 모던 락 밴드로 그렇죠. 시작을 했잖아요. 물론 뭐 그거에 대한 정체성이 지금도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감각적인 일렉트로닉 음악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네, 피터팬 컴플렉스의 리더인 전지한 씨가 아주 뭐 팔방미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왠지 우효 씨가 우효 씨의 노래를 들으면 저는 약간 소녀 감성, 청춘 이런 느낌이 항상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피터팬 컴플렉스란 이름이랑도 참 잘 어울리네요. 그러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K인디 차트 볼륨 195 24위부터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위 재진입했습니다. 그거 알아요? 뭐요? 지금까지 나 다 재진입한 순위만 알려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게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요? 네. 보시죠. 네. 재진입했습니다. 최유리 EP 앨범 우리만은 23위입니다. 지난 차트 없었어요. 재진입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 1집 레드플라넷 22위입니다. 지난 차트 3위였습니다. 달인 1집 숲 요거는 500매 한정 아트워크 버전이라고 합니다. 오, 500매. 그렇지. 이렇게 좀 한정반이 나와줘야 네. 이 팬들도 안 그래도 뭐 팬심이 있어서
또 사긴 사겠지만 팬심이 뭐 뿜뿜하지 않겠어요? 맞죠. 이건 내가 꼭 가져야 된다. 한정판이다.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유종식의 골든 베스트 그 앨범에서도 이 한정반 그 에코백이 나왔었잖아요. 어유, 그 에코백 그거 못 사가지고 안 달랐었잖아요, 사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 타이적인. 아, 타이적인. 자, 네, 자의적인 자타이적인. 아, 왜냐하면 이제 그 뽑은 수량대로 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한정반이었습니다. 네.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한정반은 뭐 이런 구매에 대한 매력이 있죠. 그렇습니다. 21위. 오. 또 재진입했습니다. 오. 오. 정우. 네? 1집 여섯 번째 토요일. 아, 정우, 아, 이 아티스트 좋아요. 참 목소리도 맞아요. 좋고 이 곡을 만드는 송 메이킹도 참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22위입니다. 지난 차트 30위였습니다. 선우정화의 3집 세레나데. 19위입니다. 지난 차트 23위였고요. 카더가든 EP 부재. 18위 지난 차트 14위였습니다. 심규선 루시아 EP 앨범 월령이 차지했습니다. 17위입니다. 오호, 이번에 재진입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홍찬미의 1집 바람이 차지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재진입한 앨범들이 좀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 중에서 어떤 앨범에 무슨 곡을 들어볼까요? 아이고, 저 오랜만에 볼빨간 사춘기 참 오랜만에 봤지만 저는 네. 17위를 차지한 홍찬미의 1집 바람 중에서 동명 타이틀입니다. 바람 듣고 오겠습니다. 사람들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아주 조그마한 한숨이 돼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공이 많이 들어간 앨범에는 물론 이제 뭐 미니멀하게 제작을 할 때에도 공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네네. 하지만 공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 돈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었겠다. 그렇겠죠. 네. 뭐 현도 굉장히 뭐 잘 쌓여져 있고 거기에 뭐 브라스도 나오고 네 브라스 나왔나? 브라스는 브라스가 아닌가? 이제 예. 네네네 그렇죠. 목관 악기들이 나왔죠. 좀 나고. 네. 이 정도 컨셉으로 이제 후반 작업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의도된 것인데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 공간 그 어떤 공간 안에 같이 이렇게 연주되고 있는 악기들의 조합을 네. 그 공간을 표현하는 게 네. 요 공간에 있게끔 떠오르게끔 이렇게 믹스 소위 말하는 믹스죠. 그렇게 해서 공간을 떠올리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악기들 소리가 너무 아름답지만은 않게. 아무튼 굉장히 그 의도된. 악기들 소리 아름답던데? 네, 아름답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리가 예쁘거나 이런 네. 거에 그냥 목적 없이 신경 쓴 것보다는 그 어떤 이런 촉촉한 공기와 그다음에 낡은 건물에 있는 듯한 이 공간의 분위기를 최대한 연출하려고 한 이후 이제 이런 노력 있잖아요. 무언가 네. 공간이 느껴졌군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계속 듣고 있었어요. 네. 저는 낡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완전 그냥 거칠은 숲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빛 한 줄기 착 들어오고 바람 선선히 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듣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았다. 아무튼 좋았다. 공이 많이 들어갔다. 앨범이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공 많이 들어가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작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뭐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고 최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 돼야지. 본인이 그래요. 우리 다 열심히 합시다. 네,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트도 우리 네. 열심히 진행합시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K차트 열심히 하자 그랬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이 꼬여버렸네요. K 인디 차트 볼륨 195 16위부터 또 소개해 드릴게요. 16위 지난 차트 29위였습니다. 김사월 3집 헤븐. 15위입니다. 지난 차트 2위였습니다. 구름의 1집 많이 과장해서 하는 말. 14위입니다. 새로 진입했습니다. 차트에 우혜미 1집 33. 13위 역시 새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새로 진입한 앨범들이 조금씩 나오나요? 네. 네. 리플라이 리플리. 네, 리플리의 EP 앨범 새벽 일기가 차지했습니다. 12위입니다. 지난 차트 19위였습니다. 카더가든의 1집 아파트먼트 재발매반이고요. 네, 그리고 11위입니다. 지난 차트 27위였고요. 혁오 1집 23 일반반이고요. 재발매되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그러면 14위를 차지한 우혜미 1집 33 중에 천국 락 버전입니다. 이 곡을 듣고요. 또 어떤 곡도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 진입한 앨범 들어볼게요. 13위를 차지한 리플리 EP 앨범 중에서 투정 두 곡 듣겠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있잖아요. 그대가 이별을 말.
목소리가 겁나 간지럽네. 그렇게 나 날 붙잡고 싶었어. 너의 강아지 강한 부정은 곡충성 있잖아. 내가 뭔 얘기만 하면 너니 반격받아. 그리면 내 친구를 착각했지. 이제 다시 너의 그런 모습 안 봤어. 좋아 못 봐 행복해.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 나 사실 네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 죽겠어. 기다려왔어요 오늘 같은 밤 손꼽아 왔어요. 헤어지는 날 네가 아무렇지 않게 막 뱉는 말에 난 가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아. 넌 모르겠지 내 앞에선 어린아이 같이 투정 부려도 돼. 그럼 못 이기는 장날 말들 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러볼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같이 생각할 만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네.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우예미 씨 음악을 지금 천국 락 버전이죠. 네. 네. 들으면서 문득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에 있었던 김추자와 네. 그다음에 그 누구죠? 멀리 기적이 우네. 이은하. 이은하 씨. 네. 이런 어떤 락 디스코 사이키델릭 여성 솔로 가수. 네. 어디로 갔을까? 다들. 다들 즐긴 뭐 연세들이 좀 있으시니까 뭐 되게 계시고. 아, 뭐그 개인이 어디로 갔냐라는. 이은하 것도... 님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네.
그랬군요. 아, 그분들이 어디로 갔느냐가 아니라 왜 그런 장르가 계승되지 못하고 있느냐. 정답입니다. 네. 예를 들면 압도적인 보컬리스트가 무대를 좌지우지하는 네. 이런 어떤 신나는 무대, 그 다음에 약간 어떤 약간 좀 센 네. 보컬들 네.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갔나 네. 궁금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시류 시대의 유행이잖아요 한마디로. 물론 그렇죠. 네. 근데 그 유행을 탄다 사실 유행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음악은 그죠. 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탄히 여러 장르의 음악들이 밑에서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 뭔가 계속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계속 있어줘야지 또 다른 어떤 유행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유행의 흐름이 왔을 때 거기서 계속 활동하고 있던 누군가가 또 덕을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은데 네네. 저도 이제 DJ 정식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저는 어디로 그런 장르의 음악들이 어디로 갔을까? 저도 몰라요. 모두 뭐 유독 장르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어떤 가수가 딱 보여지는 모습에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남성 남자 보컬리스트들이 발라드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 바뀌어도 네. 계속 그 장르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듯이 네. 그런 것들이 어디로 갔나 천천히 나중에 생각하시고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맛있게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네 K-인디 차트 볼륨 195 드디어 탑 10. 탑 10. 그렇습니다. 탑 10입니다. 네. 10위부터 순위를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난 차트 11위였습니다. 장필순 스페셜 앨범이죠. 장필순 리마인드 조동진. 아까 이제 LP 버전이 네. 26위를 차지했는데 네. CD 버전이 10위를 차지했네요. 얼마 전에 또 장필순 씨가 백지영 씨하고 아, 네. 듀엣으로 또 싱글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네, 네. 뭐 다양하게 이 아티스트들끼리 뭔가 연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예,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조동진 씨의 리마인드 앨범이 되겠고요. 조동진 씨, 그렇죠. 조동진 씨에 대한 리마인드 앨범이죠. 네. 네. 계속해서 9위입니다. 지난 차트 17위였습니다. 하현상의 EP 앨범 My Poor Lonely Heart가 차지했고요. 계속 8위입니다. 지난 차트 1위였습니다. 도마 1집 이유도 없이 나는 섬으로 가네. 네. 얼마 전에 이제 안타깝게 유명을 네네. 달리해서 너무나도 우리들이 좀 진짜 안타까웠죠. 네, 네. 아쉽고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그 도마 씨의 음악, 좋은 음악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네. 그 도마 씨의 음악을 들으면서 항상 기리도록 하죠. 네. 7위 지난 차트 8위였습니다. 이정권 EP 앨범 겨울 그리고 봄. 6위입니다. 지난 차트 10위였습니다. 잔나비의 EP 앨범 잔나비 소곡집 1위 차지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음악을 들어보시죠. 네. 일단 9위를 차지한 하현상 씨 EP 마이 포 롤리 하트 앨범 중에서 코사메드? 코사멧. 네. 예, 코사멧. 네. 그리고 6위를 차지한 잔나비 EP 앨범 중에 작전명 어렵네요. 이거 발음하기 어려워요. 이거 순 우리말인데 이거. 어려워. 작전명이 이렇게 어려운 말이었어요? 경찰철 찰상하고 비슷한 거죠. 아, 그래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다시 네. 잘 읽어 보겠습니다. 네. 작전명 청춘. 두 곡 듣겠습니다. 우린 둘러앉네 이 늦은 밤을 맞이하려고 먼저 말을 거네 이 어색함을 지워보려고 무슨 말이라도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이제 음악
목소리가 작아지려나
밤하늘 꽃들이여 우린 모두 타오르는 젊음이기에 흔들릴 수 있어 그대 무너질 수 있어 일어나라 작정여 하현상의 고3 맷, 그 다음에 잔나비의 작전명 청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제 탑5만 남겨두고 상위, 있네요. 딱 상위 다섯 곡, 다섯 아티스트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어쨌든 간 여러분들이 많이 또 우리 인디음악 CD를 또 구매해 주시고 그래서 또 이 차트가 또 내용 있게 반영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CD, 뭐 LP 그리고 여러 가지 음반들을 사주지 않으면 저희 차트가 없어요. 없죠. 네.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항상 참여하는 그러한 차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차트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됩니다. 얼마나 좋아?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반도 사. 음반을 가지고 있어. 음반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이 내가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음반이 이 차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 차트에 대한 지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제가 프로야구를 조금 프로야구를 좀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그 경기장에 왜 선수들 저지를 사가지고 응원을 하는가 네. 이런 심정을 이해하면 많은 팬분들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CD를 사는 마음도 네. 어느 정도 그런 비슷한 결이 있지 않나. 그렇죠. 예,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케인즈 차트 볼륨 195 이제 5위 소개해드릴게요. 5위 지난 차트 또 5위였습니다. 네. 이날치 1집 수군가 스페셜 에디션 앨범입니다. 4위입니다. 지난 차트 22위였는데 와 위로 껑충 뛰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럴만한 아티스트입니다. 정미라의 2집 은하수. 3위입니다. 지난 차트 4위였습니다. 기프트 EP 넌 나에게. 기프트의 이 넌 나에게라는 곡이 네. 이 어떤 SNS에서 굉장히 반향이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뭐 요즘 SNS에서 되게 반향이 있을 만한 네. 충분한 그런 어떤 유행을 가지고 있는. 그러게요. 이게 뭐 연인들끼리 뭔가 선물을 한다거나 네네.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한테 어쨌든 선물을 할 때 이 곡을 배경음악으로 엄청 쓰셨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렇고.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그 항상 이렇게 달달한 그 20대 연인들의 이야기가 네. SNS에서 끊임없이 회자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야 이런 달달한 연애 이제 지치지도 않냐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거부반응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네. 부러웠죠. 20대는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20대가 바뀐 20대가 계속 있는 거지. 나만 늙은 거야.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일리가 그러네. 있는데? 네. 늘 있죠. 그렇죠. 계속 있죠. 20대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계속 달달합니다. 네. 우리도 뭐 달달하게 가자고요. 네. 저희도 달달한 K-인디 차트가 되기 위해 노력하자고요. 그래, 네.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젊음을 유지하자는 소리야. 알겠습니다. 네. 청춘의 차트, K-인디 차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위 소개해 주시죠. 네. 꼭 자기가 얘기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넘기니까 당황스럽네요. 네. 2위입니다. 지난 차트 9위였습니다. 정미라 씨 3집 청파수아나타가 어디 갔는가 했더니 2위군요. 그렇습니다. 정미라 씨. 또 참 그 SNS에서 정미라 씨도 참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음악을 들어봐도 그렇고 네. 안 그럴 것 같은데 SNS에서 참 활동을 참 열심히 잘하세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성격도 되게 농담도 되게 잘하시고 맞아요. 되게 재기발랄한 성격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맞아요. 술 한 잔 또 같이 하게 되면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김사월 씨도 네. SNS에서 이렇게 이따금씩
그 라이브 하고 네. 그러잖아요. 팬분들하고 네. 직접 만나고. 네. 이게 참 좋은 시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제가 김사우 씨 라이브를 키면 제가 곧장 들어가서 아,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예예. 예. 내가 응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이렇게 금방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어디선가 그렇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 좋아요. 그 팬분을 향한 어떤 그런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아티스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위 우리 나머지 1위. 네. 탑 1위. 원. 1위. 수정 씨가 소개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미러볼님이 옆에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소개하면 될까요? 그럼요. 네. 대망의 1위입니다. 새로 진입했습니다. 안예은의 EP 앨범 섬으로가 차지했습니다. 와, 네. 예. 축하드립니다. 안예은 네. 씨도 K-POP 스타. 네. 그렇습니다. K-POP 스타 시즌 5에서 준우승을 하셨던 그러니까요. 아, 아주 뭐? 재기발랄한 아티스트라고 볼 수 네. 있고 음악을 들어보면 네. 이분은 새로운 어떤 본인의 음악적인 시도들로 가득 차 있다. 네. 에너지가 충만하다. 매너리즘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굉장히 자기 음악을 자기 음악을 다양한 색깔로 또 잘 만들어서 그렇게 시도를 하는 네. 네,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맞습니다. 네. 안예은 씨의 EP 앨범 K-인디 차트 볼륨 195에 1등을 했고요. 네. 네, 축하드리고 이번 차트에는 새로 진입한 앨범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 진입한 앨범이 참 귀한 그런 차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왜? 잘 들어주시고요. 네. 네, 1위를 차지한 안예은의 EP 앨범 섬으로 중에 출항 들으면서 오늘 이 방송 네, 한 곡을 더 들어야 되는군요. 그럼요. 무슨 곡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3위를 네. 차지한 기프트 EP 중에서 넌 나에게 네. 먼저 듣고 네. 그다음에 안예은 씨의 출항 두 곡 연달아 들으면서 저희 맞춰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DJ 미러볼 DJ 수정 DJ 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의 하루에 네가 찾아와 별다를 것 없이 반복됐던 나의 일상이 새로운 색으로 물들어가 나도 모르게 아픈 상처 위에 칠해져가 모든 게 새롭고 완벽했던 우리 만남이 불안한 하루에도 네가 있으면 새로운 걸 함께하는 행복 약속해 너와 같이
같은 아픔 아래 있겠다고. 어쨌거나 돛을 펼쳤으니 어디로든 떠나